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일도 하면서 휴양도 하는 한국판 실리콘 비치,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제주를 스마트 관광과 에너지 자립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찬현 기자입니다. 전국에서 13번째로 문을 연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.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주가 문화와 소프트웨어, 에너지 신산업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를 스마트 관광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세계 최고의 스마트 관광섬이자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고자 오늘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을 합니다. 박 대통령은 출범식이 끝난 뒤에는 센터를 둘러보며 업체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. 참여 업체들은 제주센터가 스마트 플랫폼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, 박 대통령은 다양한 관광 자원과 문화를 융합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매체로서 그런 분들을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더 널리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링커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. 이 센터가 이제 그런 그 많은 분들이 만나고 또 연결되고 또 협업도 하고 그러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박 대통령은 출범식이 끝난 뒤 제주시 동문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인 이번 방문에서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사산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.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.